남기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남기면 안 된다고.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유상으로 바뀌고 난 뒤부터는 밥을 남기도 선생님들이 야단을 안 친대요. 이게 이제 유상이 되고 나면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. 나와서 일단 한번 하면 기분이 또 다르잖아요. 아, 그럼 내가 내 마음을 호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걸 알 수 있구나.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엄마들 다 모여서 하기로 하고요. 또 사실 몰라서 듣더라고요. 언제까지 합니까? 집회 시는 이따 한 달로 해놨는데요. 뭐 될 때까지 이게 금방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뭐가 될 때까지? 아, 공무원식이 될 때까지 해야죠. 네. 네.